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이들 흐렸죠? 비도 오고. 베란다에 꽃들이 빵긋빵긋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화창합니다, 날씨가.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면은, 피고 나면은 카트를 싹 쳐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꽃도, 아이고, 빨갛게 물 들어가네요. 이럴 때가 한참 이뻐요. 이렇게 중간쯤 필 때. 비댄스, 아이고, 이거. 피고지고 피고지고 항상 꽃이 이렇습니다. 가성비 짱입니다. 비댄스 안시리움. 안시리움은 새순이 이렇게 벌레가 뜯어먹은 것 같아요. 약을 영양제를 주고 뿌려도 주는데도 이렇게 이쁜 새순을 벌레가 뜯어먹은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영양제 뭐 뿌려주는 거 유튜브에 맛보고 다 따라서 다 사다 놓고 뿌려줍니다. 근데 잎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새순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 꽃을 피워줍니다. 두달 이상 이렇게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꽃도 오래 가고. 시크널하면. 앵초? 야생화 앵초. 장미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참 좋아합니다. 2,000원의 행복입니다. 판타지아 난도 시든 꽃다 잘라주고 꽃이 다 돼갑니다. 판타지아 노란 자스민, 노란 자스민 새로 들여온 다육입니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뻐서 하나 데려왔습니다. 요도 다육인데, 요 꽃대 같아요. 요것도 앵초입니다. 앵초가 이렇게 오늘 햇살이 좋으니까 하나 피어 있어요. 못난이 다육이들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피어리스, 율마, 로즈마리. 우리 집 베란다 향을 내주는 로즈마리 향. 로즈마리입니다. 흔들어 주세요. 향이 진동을 합니다. 꽃이 얼마나 피어 있을까요? 햇살이 좋으니까. 어제는 꽃을 다 다물고 있었는데, 이건 꽃이 지리합니다. 좋네요. 사랑초들. 트리안도 폭풍 성장을 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이 피네요. 애기 사랑초 개발선인장 지려합니다. 풍노초, 아이고 이쁩니다. 애기 사랑초. 저 구석에도 사랑초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흔한 사랑초지만, 아이고, 피고 지고 계속 피어 있습니다. 땅콩 사랑초, 잎만 이렇게, 잎만 가지고 있어요. 잎만 이렇게 무성합니다. 풍로초도 두개 피어 있더만, 지려합니다. 좋습니다. 카랑코 두번 피는 꽃 많이 피네요. 요것도 한번 탁 피고 꺾어주고 두 번째 올라오는 꽃입니다. 요 카랑코들은 뱀모 아우 사랑초 볼까요? 햇살이 좋으니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유, 이쁩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줘야 이쁘지. 다물고 있으면. 사랑초는 특히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노랑 사랑초. 빵긋빵긋 웃는 것 같아요. 이야, 햇빛이다 하고. 아이고, 이쁩니다. 아, 이쁩니다. 겹꽃이죠? 오늘 보라삭스름도 이렇게 하나 피어 있고요. 스킨답스, 요거 다육입니다. 페페, 호야, 구석 찍은 애들도 한번 볼까요? 익소라. 구석에 처박아두고 물도 그냥 생각나면 주고 해도 이렇게 싹이 나와 있네요. 니갈 제라늄 두 종, 한 종은 보냈습니다. 세 종이었는데 두종 꽃을 엄청 피워주는 애들입니다. 녹보수. 김기아난, 백화등. 봄에 꽃 피면 두달 동안 향을 엄청 내준 꽃이 두 달씩간 백화등. 여기 구석에 이렇게 다육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이 구석에 놨는데도 지금 꽃대. 꽃대가 이렇게 잘잘하니 올라와 있어요. 이 구석에 처박아 놓은 다육인데, 다육이 우리 단골 가게에서 1,000원에 하나 주더라고요. 갖다 심어놓고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놨는데, 세상에나, 이래 많이 번졌어요. 난 요게 다육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머, 이것도 다육이에요? 그랬더니 다육이랍니다. 근데, 심었는데 생생해졌네요. 꽃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이것도 1,000원의 행복입니다. 우주목도 이렇게 숨어 있고요. 이거는 여름에 피는 꽃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고사리과 염자 천리향 곧 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염자입니다. 흔한 사랑초지만 이렇게 꽃이 잘 피어주고 아이고 이쁩니다. 다육이, 녹기람, 철야, 풍로초, 시계꽃도 이렇게
짠 하고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터질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세 개가 쭉 있었는데 하나 떨어졌네요. 약한 놈은 떨어집니다. 아, 오늘 햇살이 너무 좋네요. 빨래거리를 완전히 하초가 점령을 했습니다. 하초한테 빨래가 양보를 했네요. 베란다는 완전히 봄날씨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저녁부터 내일 밤부터 모레 금요일 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 추위 냉해 입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